오늘 더불어민주당 청주 흥덕과 새누리당 제천 단양 공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여야가 한 곳씩만 발표하다 보니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는 다른 후보들의 속은 더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누리당 2차 공천 발표까지 충북은 단 한 곳만 포함됐습니다. 6명이 공천을 신청한 제천 단양에서 권석창, 김기용, 엄태영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도종환, 정균영 두 명이 공천을 신청한 청주 흥덕의 경선만 결정됐을 뿐입니다. 충북에서 여야 각각 한 곳씩만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다른 나머지 선거구 예비 후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일정은 정해져 있고 경선이 늦춰지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봉합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특정 후보가 중앙당 낙점을 받았다거나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는 새 인물이 내리꽂힐 수 있다는 설까지 돌며 뒤숭숭합니다. 본선은커녕 당 경선 대진표조차 늦어져 유권자들의 관심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혼란스럽죠.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누가 나올지 이제 상당히 궁금해 또 하고 있고요. 컷오프에서 떨어진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도록 여야가 발표를 최대한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역 공천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결과 발표까지 늦어지면서 유권자들과 후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